혹시 식이장애를 겪고 있거나 폭식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신 분이라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그린입니다. 오늘은 저도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고 또 여러분께 늘 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살을 빼고 싶거나 다이어트 부작용으로 고통을 많이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다이어트 부작용의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폭식하고 절식의 패턴입니다. 이걸 내 의지 발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호르몬 교란과 심리적 강박이 합쳐진 질병입니다. 다이어트 요요로 내 의지와 관계없이 폭식을 하게 된다면 왜 그런지를 알아내야 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예로 들자면 저는 2018년부터 약 5년간 폭절식 패턴으로 몸과 마음이 정말 많이 망가졌습니다. 하루하루 저와의 싸움에서 지냈었는데요. 아, 오늘은 진짜 폭식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약속을 하다가도 밤까지 잘 참다가 자기 전에 냉장고 문 열면 그냥 그 집안에 있는 음식을 모조리 다 먹어치우고 괴로워하고 다음날 또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굶거나 풀만 먹거나 이런 폭절식이 반복을 계속 했었는데요. 단순히 폭식 안 하기란 그런 저의 다짐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런 괴로움 끝에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폭력적인 다이어트를 했던 이유와 그런 결과는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을 하면서 선수로서의 피지컬, 쩍쩍 갈라지는 근육, 누가 봐도 우아하는 선명한 복근, 심지어 보는 사람마다 저한테 하는 인사가 야, 복근 좀 보자, 그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계속 식단을 절제할 수밖에 없었고 누가 봐도 와, 몸짱이다, 이런 몸을 또 저는 몸짱을 항상 갖춰야 된다는 그런 관념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촬영장에 가면 스태프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그 스태프들이 다 저의 몸을 보고 평가를 하거나 저에게 PT를 받는 회원님들도 당연히 저의 만들어진 몸을 보고 판단을 하기도 하고요. 제가 살이 조금 쪘을 때는 저 선수 관리 안 하나? 복근이 없는데? 저 선생님 몸이랑 사진이랑 다른데? 자기 몸도 별로면서 누가 누굴 가르쳐? 이런 말이 들리면 무능한 제 자신이 들킬까봐 더욱더 혹독하게 다이어트를 하게 되고 또 다이어트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이 다이어트는 저의 생계수단이었던 것 같아요. 다 식단을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는 순간에는 몸매로 인정받고 제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느꼈었거든요. 사실 이 마음을 너무나도 저는 느꼈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나도 이해가 갑니다. 살찌는 거에 두려움이 있어서 스스로 고립되고 폭식하고 토하고 스스로 한심함을 느끼는 감정, 이 식이장애를 겪어보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비현실적인 몸무게로 목표를 설정을 하거나 몸매 좋은 여자들을 보면서 스스로 미워하지 마세요. 지금의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이어트 식단에만 맞춘 식사가 아니고 일반식으로 먹으면서 먹어도 괜찮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보세요. 일반식을 먹었다고 해서 오늘 다이어트 망했으니까 먹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일반식으로 먹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말 폭식을 멈추고 싶다면 단순히 폭식을 안 하기라는 목표를 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폭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스스로의 깊은 감정과 무의식을 잘 살펴봐야 하고요. 내가 왜 이렇게 음식에 대한 집착이 생겼는지 내 자신과 마주하고 글을 써봐야 합니다. 사실 정말 핵심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제가 겪은 이 고통스러운 다이어트의 강박은 여러분은 정말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식이장애를 겪고 있거나 폭식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신 분이라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